다 받았어. 밥 먹고 이제 졸면 안 돼. 남는 거 요초로 주면 되겠다. 다 됐어? 자, 오늘 어휘를 또 한번 해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EX 어원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그죠? 오늘도 그 연장선이 좀 돼야 돼. 처음에 EX 어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바깥입니다. 처음에 이버크의 단어가 이렇게 있지. 근데 이 단어는 잠깐 여기 좀 봐봐. 이버크의 단어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프로보크 단어하고 또 인보크, 그치? 세 단어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될 단어지. 이보크, 프로보크, 인보크, 그치? 쪼개자라면 어떻게 쪼개? 이 EX 보크 프로 보크 이렇게 쪼개야지 뭐 인보크 그치? 이렇게 그치? 근데 보크의 단어는 여기에 무슨 의미지? 이렇게 쓰면 알겠구만 그치? 보크에서 C나 K나 같은 걸로 봐야지 뭐 그치? 뭐 말하다 이미지 뭐 스피커 그치? 그래서 스피크의 의미로 말을 보이스 목소리 생각하면 되지 뭐. 이 어원은 그렇다. 보이스 목 그치? 그래서 아이의 모음이 들어가 있지만 보이스의 목 같은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치? 보케이션은 뭐라 그랬어? 보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요건 하나님이 말해준 직업이야. 너는 공무원이 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야, 여러분들? 그런 직업 천직이라 그러지? 천직. 하늘이 정해준 직업. 천직. 그러니까 잡의 개념보다는 천직의 의미가 강한 보케이션. 그치? 동요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보케이션의 단어는 잡의 단어하고는 좀 개념 차이가 있지. 요건 천직, 천직. 하나님이 너는 요런 직업을 가자. 공무원이 돼야 돼. 요렇게 그제 경찰이 돼야 돼. 소방이 돼야 돼. 요렇게 그제 정해주는 직업, 직업. 특히 천직의 의미가 있어. 근데 야, 이제 이복고, 프로복고, 인복고 하자. 이세 단어는 천 앞에 접두사의 차이를 두고 봐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 프로 인 이렇게 했죠. EX는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니까 뭐라고 돼 있어? 뭔가를 불러 일으키다 지어내다. Call force나 enlist의 단어가 같은 의미 되지 않나? 바깥으로 불러낸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 좀 보자. 프로보크는 뭘까? 프로는 앞이잖아. 이건 무슨 의미일까? 참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그치? 프로보크는 앞이니까 앞으로 불러낸 거니까 뭐지? 야, 네가 한번 해봐. 그치? 야, 네가 앞장서서 한번 해봐. 그치? 그럼 너 하면 잘할 것 같아. 그치? 네가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치? 프로보크. 그치? 스미 지금 얘 어떻게 한 거야? 뭔가 하도록 유인하거나 자극을 지금 주는 거지. 그치? 유인하다. 자극하다. 프로보크.
뭔가를 자극하다, 유인하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보크 단어하고도 느낌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치? 불러일으키다, 그치?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키는 것도 자극하고 유인하는 의미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의미 차이를 두자 그러면 이렇게 돼. 인보크 아니 안에니까 이게 뭐야? 안으로 말하는 거니까 뭐지? 이때 이는 아니잖아, 안에, 그치?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다가 쓰면 이게 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응?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응? 게으르지 말고 졸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 안에다 쓰면 이게 하잖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런 거를 호소한다고 그러지. 호소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속 안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 에이? 호소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그잖아. 마음속에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려는 게 이제 호소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호소하다. 그치, 호소하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자체가 조금 그지 기원하다라는 표현도 좋고, 근데 세 단어가 뉘앙스 차이가 조금 뺏긴 없어, 그지? 근데 이거 문제 내면 그래서 이건 세 개는 어려워. 문제 먼저 좀 풀고 할까? 4번 문제 먼저 풀고 할까? 밑에 4번 문제 좀 봐봐. 사이트 광경입니다. 올드 타워. 낡은 탑의 광경은 항상 가로합니다. 센스 오브 원더 투임. 그에게 경이로움을. 그렇지. 이건 불러일으키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그치? 됐나? 호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 유인하다, 자극하다는 것도 좀 그렇지, 그치? 몇 번, 1번, 이보크, 그치? 근데 이렇게 4번 문제처럼 내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4번의 이노베이트의 단어는 알지? 이노베이션, 그치? 뭐야? 혁신하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알잖아. 이노베이터 됐나? 오케이, 이보크, 이보크, 그치? 좀 비교해 놔. 자, 여기 좀 보자. 보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보크 바깥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거야. 끌어내는 겁니다. 프로보크는 앞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유인하고 자극하는 거야. 네가 앞장서. 이렇게 그치? 인보크는 마음속 안에다 말하는 거, 호소하는 겁니다.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있어. 확 있지는 않아. 비교 잘해? 응? 됐나? 그래. 자, 세 단어 비교하자. 두 번째 이스케베이트의 단어는 너무 쉽지 않아? 쪼개봐. 이엑스케베이트의 단어는 그냥 쪼개만 나오는데 EX가 뭐야? 바깥에 케이브가 뭐지? 동굴, 그치? 얘들아, 케이브가 동굴이잖아. 그러니까 동굴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뭔가 발굴하고 파내는 거 아니야? 에헤이, 공두 개를 쪼개면 되겠구만. 자, 세 번째 이그잼프트의 단어 체크하자. 별표 좀 하자. 이그잼프트, 그치? 이 단어는 문제에서 대빵 많이 나와. 그치? 본래. 쪼개면 EX 그리고 EMF트 이렇게 이제 둘로 쪼개지는 거지 뭐. 그래서 EX는 바깥으로, EMPT 온프트 요거는 이제 가져가다. 테이크 이미지 테이크. 이그잼프트 그치? 그래서 이그잼프트의 단어는 짧지만 문제 선택이 좀 많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어떤 힘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 아니야? 맞지? 오, 여기 봐.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힘의 바운드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 얘들아. 여기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간 거니까 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돼 있어? 면제하다. 또 면역의. 이런 단어 같이 할수 있어. 또 영향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의미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젠부터, 그치? 근데 그 단어들이 참 중요한 게꽤 있잖아. 아니 일단 여기 좀 보자. 이그젠프트의 단어가 바깥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벗어난 거니까 면제하다 의미 되잖아. 근데 면역의 의미도 되지 않냐는 거야. 또 영향받지 않는 의미도 될수 있잖아. 맞자? 면역의 의미 뭐 있어? 면역은 동의야? 인명. 야, 이 단어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얘기해야 돼. 인명. 인뮤너티. 면역성. 그치? 에헤이, 작년에도 문제 나왔잖아. 인명. 영향받지 않는다. Not liable이 상처받기 쉽고 영향받기 쉬운 건데, not liable. 또, 뭐. 요, liable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에이, 시험 대땅 나오는 거 있잖아, 두 단어. 뭐. 뭐. 에헤이. 상처받고 영향을 받는 그 있자 너무 susceptible 그지? susceptible의 단어. 에헤이 이 단어 그자 너또 vulnerable 그지? 이 단어. 이다두 단어는 어렵지만 이건 무조건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vulnerable 그지? susceptible 영향받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not liable 합니다. not susceptible 합니다. not vulnerable 합니다. 그지? 이런 단어들이 exempt 그지? immune 면제된 영향받지 않습니다. 참 적어준 단어들이 정말 좋은 단어들 많지. 그지? 시험에 지금 억수로 내는 단어 적어줬지 뭐. 다시 한번 여기 좀 봐봐. exempt 뭐라고? 일정한 영향권 바깥으로 벗어난 거야. 면제되고 면역의 의미야? 뭐라고? 임묐 또 not liable 또 not susceptible 또 not vulnerable. 근데 이 단어 영향받고 쉽고 상처받기 쉬운 거예요. 에이 눈 뜨고 봐야지. 졸지 마. 그래서 요 단어들 이렇게 기억 좀 잘해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 보자. 네 번째 엑스피턴트의 단어도 우리가 한번 체크할까? 근데 그 단어도 쪼개면 쉬운 단어예요. 그 단어도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니야. 쪼개봐. 기회 줄게. 한번 쪼개봐. 어떻게 쪼갤까? 자, 여기 볼까? 엑스피턴트의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보자 얘들아. 대떵 어려운 단어 같지, 그지? 실제 이렇게 보면 또 어렵다, 그지? 근데 쪼개면 되게 쉬워. 우선 어떻게 쪼개? EX 또 오빛 이두 개밖에 없어, 그지? ANT는 형용사 전미사니까 띄워버리고, 야 근데 EX는 바깥이니까 됐고, 오비트, 야 이것도 많이 알잖아. 뭐야? 오비트 단어 이대로 쓰잖아 많이. 뭐야? 오비트 이 단어 자체를 쓰잖아. 뭐? 궤도지 궤도. 아이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오비팅 세터리트 이렇게 들어가잖아. 궤도 궤도. 어허 일정한 이렇게 궤도 어떠한 일정한 선 움직이는 루트 길 그지? 레귤러 루트를 궤도라고 그러잖아. 아, 이 단어 처음 봤어? 왜 평소에 많이 보지 그지? 재미없어?
여기 봐. 내 표정 왜 이러냐? 지금 여기 어깨 좀 펴봐. 어, 수업하는 선생님 진짜 그지? 황당하게 만드네. 왜 그래? 네? 공부하기 싫어? 여기 봐. 자, 어깨 펴봐. 졸지를 않나, 그지? 그 소 닭 보듯이 쳐다보지를 않나, 그지? 아이 참나. 왜 그럴까? 자,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어가니까 우울해. 가을이 와서 그러나? 가을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그지? 이제 단풍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가을이 참 예쁘긴 해, 그지? 사계 중에서 가을이 가장 예뻐. 가을이 색깔 자체도 그렇고, 봄은 왠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 근데 가을은 가을의 단풍 색깔 어떠니, 그지? 진짜 예쁘지 뭐, 그지? 인천에 여기도 단풍이 어디 제일 예쁘게 되는지? 요즘 단풍 예쁜 데도 많아. 서울대공, 아 인천대공, 그지? 전 무조건 인천대공 꼽지 뭐, 그지? 인천대공이 갑이지 뭐, 인천은, 그지? 거기 가도 단풍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단풍은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데는 아무래도 유명한 데 많지 뭐, 그지? 내장산 어때? 내장산 단풍 가봤어? 공부도 안 하고 내장산도 안 가고 졸고 앉아 있고, 그지? 아, 내장산도 단풍 진짜 예쁘지. 여기 내장산 가본 사람 손 들어봐봐. 하긴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단풍 찾아다닐 나이는 아니다, 그지?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그지? 이게 저기 뭐야? 이게 문화를 즐길 나이지. 선생님 같이 자꾸만 이제 자연을 찾아갈 나이는 아니지. 선생님 나이들은 이제 자연 찾아가서 어느 순간에 묻히겠지 거기서, 그지? 근데 그렇게 되겠지 뭐, 그지? 뭐, 아 그렇지 뭐, 그지? 근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날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집에 아파트 이제 퇴임한 사람들이 있잖아. 전부 다 배낭 메고 나가더라. 응? 아침에 전부 다 배낭 메고, 그지? 전부 다 나가는 표정도 똑같아. 응? 그 참 그러면서 생각이, 그지? 선생님 한편 선생님 그 생각은 들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진짜 이 직업이 나는 진짜 고마워하는 직업이야, 얘들아. 왜 그런 줄 아니? 선생님 나이에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지금 현직에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 직업 아니면 거의 없어. 직장 다니는 애들은 다 거의 그만뒀고. 어? 그런데 아주 전문 직업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경우 아니면 그지 이제 현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게 있더라. 뭐냐면 돈은 많고 적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뭐 돈 대땅 많은 애나 돈 없는 애나 아, 똑같아 그냥. 어? 친구 그리고 먹는 것도 다 똑같고. 돈 진짜 많은 애가 막말로 10만 원짜리 점심 먹자 그러면 돈 없는 애가 만 원짜리 먹지 뭐 그러면 누구 쫓아가야 돼? 만 원짜리 가야지, 그치? 10만 원짜리 먹자 끝까지 찍어내든가, 그치? 그럼 돈 없는 게 뭐 불편한 게 뭐 있어, 그치?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편한 건 있지. 친구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야 저기 가서 저기 짜장면 짬뽕 먹자 그러면 아니다 야 저기 가서 좋은 거 먹자 그러면 네가 내, 그치? 얼마나 편해, 그치? 돈 있고 없고는 큰 개념이 없더라.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일이 없고 있고가 진짜 큰 차이가 있어야 되더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이 없는 애들은 불행해.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안해하고 목마르하는 게 있어. 근데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니? 긍정적이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정년퇴임할 거 잘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갈고 다듬어. 그래서 한 10년 15년 정도 공들이면 다 잘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 나머지 그 삶을 사는 거 좋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해. 테니스 치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있어, 얘들아. 은행에서 이사까지 한 사람이야. 은행에 이사까지 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지? 성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뭐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어. 근데 이분 지금 뭐 하는 줄 아니? 사회복지 일을 하셔. 사회복지사 뭐 자격증 그거 조그만 자격증이 있잖아, 그지? 그걸 따가지고 그 활동을 하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지. 아이고 힘들게 뭘 그거 하냐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 이렇게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굳이 뭐 그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이제 자기는 그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은행에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집 줘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었대. 그렇다고 자기는 지금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사회복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뭐 돈이야 뭐 되겠니,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더 행복한 것 같아. 응? 그래서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쓰면 진짜 고마워해. 솔직히 이 나이에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니니? 진짜 쓰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배우는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렇지, 그치? 저기 뭐야, 요즘 대세가 그렇잖아. 요즘 대세가 그래, 얘들아. 노량진에 특히 경찰반은 저기 뭐야, 선생 중에서 예쁘지 않으면 안 되지. 맞아, 얘들아. 자격 조건이 그거야. 그래서 예쁜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바글바글해. 응?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왜 바글대는지. 저번에 잘 가르치나 이렇게 선생님이 동영상 이렇게 봤는데 얼굴 빼고는 볼게 없더구만. 응? 근데 뭐 아주 어설프지 뭐, 그지? 근데 애들이 막 좋아 죽어. 응? 그것도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교육의 애들 한 가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어. 선생님 그때 얘기 안 해줬어? 저게 있었지.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두 이제 양쪽에 두 클래스를 나누고. 1반에서 6반까지는 정말 베테랑이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앉혀놓은 거야. 그리고 7반부터 12반까지는 갓 교육대학교 졸업한 아주 젊은 선생, 정말 잘생긴 선생을 딱 둘을 배치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1년을 연구조사한 거야. 어디 쪽이 좀더 학업성적이 날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거거든, 얘들아. 어느 쪽이 낫을 것 같아? 이 후자 갓 졸업한 요 선생이 맡은 반이 아주 베테랑의 선생보다 이 반의 평균이 월등히 높아.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근데 1반에서 6반까지 맡은 선생님은 있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은 막 겨울인데도 땀 흘리면서 수업을 해. 막 열변을 토해. 응? 근데 애들은 자. 그리고 애들은 딴짓해. 근데 7반에서 12반까지는 그 선생님은 영어 수업을 안 해. 그냥 가끔 신화 읽어주고 먼산쫙 쳐다보고 있어. 근데 애들이 공부해. 응? 애들이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막 공부해가 좋아서 막 줄을 서 쉬는 시간마다. 응?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교육에 있어서는, 그지? 결국 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만의 능사는 아니지 않냐. 그지?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고려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어떠니? 선생님들 정년은 30살. 30살까지만, 그지? 30살 넘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는 거, 섬으로, 응? 섬으로 보내고, 그지? 그렇게 하고 젊은 선생으로 다 배치시키면, 그지? 잘해. 근데 선생님도 그 얘기는 공감을 하는 게, 선생님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걸 읽어보고. 중학교 때쫙 과목 선생님들이 있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도 국사를 그렇게 재밌어 했어. 국사도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많아. 근데 그 국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이었거든. 대학교 이제 막 이렇게 졸업하고 온 선생이었어. 그 그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나이에 어떤 국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거야. 그 제일 싫었던 과목이 수학이었어. 수학 선생님 맨날 패서.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공부가 싫었던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사실도 그 부분은 있어, 그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보면 다음 달부터 영어 선생님 예쁜 선생님 데려올게. 멋있는 선생님 데려올 테니까 좀만 참아. 지문 부지런히 배워. 응? 그래서 뭐야 조금, 그지? 근데 그건 참할수 없지 뭐.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지? 경찰반은 이해가 돼. 경찰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경찰반은, 그지? 경찰반 친구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지 뭐, 그지? 좋아하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자, 수업하자. 그래서 자, 여기 봐. 요 단어는 그러니까 궤도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정 궤도를 이렇게 벗어난 거니까 이탈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의미가 돼 있어? 터무니없고 과도한 것입니다. exceeding what is proper, excessive. 그치? excessive의 단어가 지나치고 과도한 거지 뭐. 됐나? 그다음에 expedite의 단어는 EX, 바깥으로, 패드는 발이잖아. 바깥으로 발을 띄는 거 아니야? 패드의 어원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여기 보자. expedite의 단어는 EX, 바깥으로, 패드는 발.
패드.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에 발을 얹어놓는 걸 페달이라고 그랬잖아. 페달. 발이지 발. 그러니까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진척시키다, 촉진하다. 바깥으로 이렇게 발을 뛰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한 걸음 내딛었다는 표현이지. 됐어? EX 패드 쪽에서 보면 그 바깥으로 한 발을 이렇게 내딛는 걸 얘기해. 그래서 뭔가를 재촉, 촉진하다, 진척시키다. 마지막 inspire 단어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제 EX spire 숨 breathe 미려 했잖아 그제 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만기가 되다 inspire 그제 그 단어는 또 분석 안 해도 되겠지 됐나 자 문제 체크하자 1번 단 뭘까 그 집은 였습니다 입니다 exempt가 뭐라고 면제되고 제외된 거지. 됐나? 몇 번? 2번. Not liable 했습니다. 3번의 demolish 단어는 뭐라 그랬어? 파괴하다. demolish. 그치? demolish. 그 단어 많이 했잖아. 앞에서 D-O-N 하면서 하지 않았어? 2번 문제는 뭘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expedient하다. expedient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잖아.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거니까 뭔가 촉진하고 진척시키는 거. 그치?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그지? Had, where had been 어디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이 expedient하다고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유용하다, 그치? 뭔가가 쓸모있고 useful, useful 이번에 cruel의 단어는 뭐지? 잔인한 거 아니야? 4번의 insolent는 뭐라 그랬어? 무례한, insolent, 그치? 솔 혼자라 그랬잖아 이 단어도 저번에 분석해줬는데 혼자, 오지 혼자 그 뭔가 무례한 거 아니야? 독단적인 거지 뭐 insolent 오케이 useful하다라고 얘기해 useful하다 촉진하고 재촉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유용한 의미가 있잖아 그치? useful하다 3번은 쉽겠다 몇 번 his term 그의 임기 오피스의 임기는 대통령으로서 will expire가 뭐다? 만기가 되다. 뭐라? terminate. terminate 단어가 끝에 end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terminal 이런 거 그치? 근데 expire 단어는 답이 어떻게 올 수도 있나? cease to be effective 이렇게 올 수도 있지 뭐. cease to be effective. 만기가 되다. 그치? 요거 반대말은 뭐였지 얘들아? 유효하다? 요게 이제 만기가 되다 소멸하다이면 요게 반대말은 유효하다가 뭐라 그랬어? 수거 우선 홀드 굿 에이 그잖아 홀드 굿 또 remain valid 그치? remain valid 유효하다 그치? 요건 반대적인 표현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inspire의 단어를 같이 한번 이렇게 또 기억해 주자. 오케이. 답은 1번 terminate가 답이 돼야지. 자, 그 밑으로 가자. 처음에 explicit의 단어도 체크할까? 이것도 여러분 얘기해서 쪼개봐. 이 단어는 특히 어떻게 쪼개진다고? EX하고 fly. fly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접다, 접다. fold 의미라 그랬잖아, fold. 접다. 이 어원은 워낙 많이 나오잖아. 뭐 있었어 또?
이 플라이 어원 자체는 우리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많이 끼고 있는 단어 어원이라 그랬잖아. 뭐 우선 duplicate 단어가 뭐라 그랬어? 두 개로 접는 거니까 복사 4번. 듀는 두 개, 듀오. 복사 복사번. 이그다 플라이. 컴플리케이티드는 뭐라 그랬어? 함께 접어놓은 거니까 얽히고 설켰겠다, 그치? 복잡한, 컴플리케이티드, 그치? 이 플라이라는 어원 자체는 워낙 많이 중요한 게 많아. 임플리시티는 뭐라 그랬어? 이미 아니니까 안으로 접은 거니까 뭐다? 은연중에 함축돼, 이게 숨기는 거잖아. 내가 너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했지?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 그치? 임플리시티, 그치? 은연중에 함축적인. 그치? 플라이언트는 자신의 뜻을 적는 거니까 접는 거 유순하고 온순한 거 아니야? 플라이언트, 그치? 유순한, 온순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접을 줄 아는 거니까, 그치? 플라이, 플라이, 그래서 explicit의 단어도 바깥으로 접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 아니야? 그치? explicit, 그치?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바깥으로 접어서 봐, 이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의미가 뭐야? 명백하고 숨김없고 분명한. clearly and fully expressed 했다. definite 했다.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자, 요거 말고도 분명한 명백하니 또뭐 있지? 요 동의어 또 대봐, 뭐. obvious 또? 얘들아, 분명한 명백한 또? evident 손에 딱 쥐어주는 거라 그랬잖아. manifest, 그치? 이 단어도 분명하고 명백한 거라 그랬잖아. 뭐. many 손이니까 손아귀에 fist 딱 쥐어주는 거 아니야? 이건 네 거!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 아니야? manifest, 그치? 분명하게 하는 거지, 뭐. 맞나? 또 분명한 명백하니 뭐 있다? 초에서 환히 밝혀서 캔디드, 그치? 솔직한 의미도 되고 분명한 의미도 되잖아. 캔디드. 요 캔들이 초에서 샤인의 의미잖아. 원래 빛나다. 빛나 환히 밝혀주는 거 아니야? 명백하게 하는 거지 뭐. 맞나? 오케이. 자, 익스플리시트 단어, 그치? 그두 번째 익스플로이트 단어는 뭐 워낙 많이 봐서, 그치? 뭔가를 개발하다, 개척하다. 근데 이 exploit 단어가 이용해 먹다라는 의미가 있지. 근데 이거 부정적인 단어로도 많이 써? 거기는 이용하다 해서, 그치?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영영사전의 표현을 좀볼 필요가 있어야 돼. unfair use라 돼 있잖아. unfair use, 그치? 고기 줄 한번 쳐봐. 이용해 먹.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건 긍정적인 게 아니지 뭐. 뭐 있었지 우리? 이용해 먹다? 머리 좀 들어봐봐. 이용해 먹다 뭐 있어? 그치? impulse of, take advantage of, 그치? 이용해 먹다 이제. 요런 표현들이 이용해 먹다. 이런 의미가 돼. exploit의 단어는 양면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개발하다, 개척하다. 이건 긍정적인 거 아닌가? 포지티브 반면이잖아. 뭐. 이용해 먹다에서 unfair use, 그치? 네거티브 반면도 있어. 그래서 exploit의 단어는 좀 문맥에 좀 맞춰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그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져가는 단어더라고. 좀 이런 게 드문데 exploit 단어는 좀 그래. 응?
됐나? 자, 세 번째 이스파운드 단어 줄 한번 쳐줘. 이스파운드. 바깥으로 내놓다. 내가 이래요. 내 마음을. 그치? 바깥으로 파운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스파운드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퍼네 전치사 이렇게 많이 붙지. 설명하다. 이엑스파운드. 바깥으로 마음을 내놓는 겁니다. 이스파운드. 파운드 의미가 이제 우리가 푸세 의미니까.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다. 이스파운드 어폰. 이 단어도 문제 참 많이 물어. 동요 뭐로 돼 있어? Make clear 또는 explain. 또 설명하다 또 뭐? 아 또? 그 단어들 말고 뭐 또? 어카운트 포 무슨 수거 있잖아. 어카운트 포. 설명하다 아니야? Account for의 표현도 문제 수업 참 많이 물었었는데 옛날에 그치? 설명하다 또 set light on 빛을 떨궈서 밝히는 거지 설명하다 그래서 is-bound의 단어도 바깥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 거야 얘들아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래서 했어 그치?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단어가 isbound, isbound open의 표현이 된 그 마지막 instinct의 단어는 뭐 멸종하고 죽은 instinct 그 단어 워낙 또 많이 해서 러런거 액티브 extinguish extinguish 끄다가 뭐 단어 소멸하다 끄다 이런 의미잖아 extinguish er 붙이면 뭐니 소화기지 소화기 그치? extinguish의 단어가 er 붙으면 소화기 아니야 소화기 extinguish 그치? 근데 진짜 공무원은 철저한 사명감이 좀 있긴 해야 돼, 그치? 근데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셨지 이번에, 그치? 근데 공직자의 길이 얘들아 그래, 응? 그러니까 그치?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근데 어떨 때 보면 소방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순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직업이야, 얘들아. 그래서 보면 항상 그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돼. 그래야 또 들어와서도 잘하고, 그지? 그런 거 보면 세상이 좀 그지 안 알아줘도 그래 해야 돼.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알아주고도 막 그러고 그래. 응? 나한테는 그지 소방직 같은 경우는 좀 위험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 응? 첨단 장비가 이렇게 돼 있어도 불시에 와닿는 저런 사고들, 그지? 그래서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공무원들을 좀 대우나 처우는 참 잘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공무원들은 막 욕하는 건 좀 자제해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은 뭐 저기 위에서 그 시킨 놈들이, 그치? 쟤네들이 정권 바꿔가면서 그러는 거지, 그치? 그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를 꿋꿋이 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그래서 보면 좀 뭔가 사명감이 좀 투철하긴 해야겠더라. 응? 근데 나이 들은 사람도 좀 애석하지만 젊은 애가 더 애석하지. 이제 둘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이제 59세 그죠? 정년퇴임 1년 놔두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요번에 갓 발령받아서 몇 개월 됐다 그랬지 8개월 됐나? 그렇게 된 젊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나이 드신 분도 좀 애석하지만 뭐 젊은 사람이 더 애석한 것 같아 뭐 전혀 꿈도 못 피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예, 그지? 좀 그런 점은 그지? 나라에서 사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그지 이렇게 보담아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직에 가면 그지 항상 마음은 그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올바른 공무원이 될 수 있겠더라. 자, 1번 문제 몇 번 답이냐? Instructions는 지시 사항들입니다. He had left. 그가 남겨놓은. Regarding은 관해서지 뭐 관해서 His burial 그의 매장이나 묻히는 것에 관한 그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건가 봐 남겨놓은 지시사항들이었습니다 대단히 explicit의 단어 쪼개면 어떻게 된다고 EX 바깥으로 fly 접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접어서 자신의 생각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야는 분명한 몇 번 1번 클리어합니다. 이번에 ambiguous 단어는 애매하고 모호한 거지. 그 ambi가 원래 접두사가 두 개이며 얘들아.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가지 길이니까 애매한 거지, 그죠? ambiguous, 그죠? Okay, 정답은 clear하다. 자, 이번 문제는 뭘까? 프레지던트가 delivered an extemporaneous speech를 행했습니다. 자, extemporaneous는 뭐다? 지금 설명 안 했지만 쪼개서 봐. EX, 템포가 시간의 의미 아니야? 시간에 벗어난 거니까 뭐 일정한 스케줄이 없었던 거지. 아, EX가 바깥이 템포는 시간이니까 타임 스케줄이 없었던 거 얘들아. 그럼 무슨 연설이야? 즉흥적인 거지 뭐. 뭐 임프롬프트. 그치? 임프롬프트의 단어가 즉흥적인 거 아니야? 여기 좀 보자. 임프롬프트의 이 단어는 뒤에서 이제 또 바로 나올 거야. 요 단어는 임하고 프로 옴프트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는 단어 아니야? 임이 뭐 부정, 프로가 앞에, 옴프트는 가져가다. 앞에서 가져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단어야. 즉흥적이네. 임은 부정, 프로는 앞에, 앞에서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즉흥적인 거지 뭐. 그 뭐 있지 즉흥적인 게? 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Improvised, 그치? 역시 즉흥적인 거지 뭐. 똑같은 단어예요. Improvised, 그치?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뭐 있다? On the spot, 현장에서. 또 뭐 있다? On the spot of moment, 즉흥적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야. On the spot, on the spot moment, 즉흥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답은 임프롬프트. 이게 답이 돼 이제 됐나? 4번의 엘러컨트의 단어는 웅변적이고 달변적인 거, 유창한 거지 엘러컨트,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에 임프롬프트가 돼야 돼. 여기 EX의 접두사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자, 이제 임으로 가자. 인. 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정의 의미가 있고 안의 의미가 있지. 근데 우선 부정의 의미로 먼저 가는 거야. 여기 봐. 방금 무슨 얘기냐면 인이나 임의 접두사가 안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 두 가지 의미 있잖아. 근데 우선 부정의 의미 먼저 가자는 거지. 난. 그치? 근데 여기도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 처음에 봐봐. illusive의 단어하고 세 번째 illiterate의 단어 두 개 묶어봐봐. 이 두 단어는 진짜 많이 비교해. 그치? 이건 이렇게 정리해볼까? 이건 IL을 띄워버리고 할게요. reserve 그리고 literate 또 리터럴 또 리터럴이 요렇게 야 요거 요렇게 네 단어 비교하는 단어 아니냐? 그제 이렇게 비교해 봐. IL의 부정의 접두사 띄고 정리해. reserve, literate, literal, literally 이렇게 비교하자. 근데 레그나 리터나 리터 이게 전부 다 이제 글자를 얘기하잖아. 레터, 그지? 글자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단어는 어떤 식으로 의미 잡아? 레저브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거. 선생님 글씨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거야. Readable, readable. 리터리스는 뭐예요? 이 단어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거, 그지?
able to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able to read and write 그치? 읽고 쓸 수 있는 리터리트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선미 얘기 좀 잠깐만 들어봐봐. 여기다 레서블의 단어가 나오면 리드만 나와야 돼. 근데 리터리스 나오면 리드 앤 라이트가 같이 들어와야 돼. 응? 요거 좀 구분해놔. 그래서 레서블의 단어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리터리스는 읽고 쓸 수 있는 거. 응? 리터럴은 그 대신 뭐야? 글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 to the letter 원본에 충실한 거지 뭐 to the letter 그치? 글자 그대로의 literary는 이제 문학의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 문학의 이렇게 그래서 세 네 단어를 이렇게 readable, literate, literal, literary 그치? 이렇게 네 단어를 구분해서 정리하자 알아볼 수 있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고 글자 그대로의 문학의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전부 다 letter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단어들이라고 얘기해 문제라면 헷갈린단다 이거 구분해야 돼 그 2번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래 2번 답이 그러면 어느 거야? 아, the ink fade with는 사라진 거지. fade 단어는 많이 접해.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있지 않았어? 전매특허가 뭐였냐? fade away shoot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블록킹이 심하니까 뒤로 쫙 사라지면서 쏘는 슛 아니야? fade away, 사라지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사라지는 빨간색 그리고 part of letter 글자에 그러다 보니까 글자의 일부분이 알아볼 수 없는 거겠지 그지 뭐라 illegible 이게 답이 돼 이제 이번에 illiterate는 읽고 쓸 수 있는 의미야 일이 붙었으니까 문맹이지 읽고 쓸 수 없는 거니까 illiterate 그지 그건 문맹이겠지 뭐 됐나? 3번 답까지 한번 해볼까? In many senses, 많은 조사들에 있어서 인터뷰어로 면접관들은 물었습니다. 입 동그라미 쳐서 뭐? Each interview, 각자의 면접을 보는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지 여기 그지? To read and write 그지? 요거 In order to find out, 찾기 위해서입니다. What 동그라미? What proportion, 얼마나 비율이, the population, 인구의 얼마만큼 비율이 문맹인지, 뭐, illiterate, 그치? 문맹의. Okay, okay. 정답은 3번 답이 되겠지? 됐나? 자, 다시 올라가자. 보자. 머리 들고. 요 단어는 이렇게 네 개 세팅해서 기억 좀 해. 요건 항상 문제 돼. 레서블이 뭐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 리터리스 뭐라고? 읽고 쓸 수 있는 거. 리터럴. 글자 그대로의. 리터럴이는 문학의.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이 두 단어 비교를 잘해야 된다. 요건 이제 리드고 요건 밑에 건 뭐야? 리드 앤 라이트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 구분 잘하면 오케이. 자, 또 내려가자. 중간에 낀 일리스트의 단어는 불법의 의미가 돼 있지? 일리스트 불법의. Not permitted by law. forbidden 했습니다. 네 번째 immaculate의 단어는 깨끗하고 순결한 오점이 없다 pure stainless 합니다 immaculate 그치? 그 단어는 뒤에서 쓰면 한번 잡아줄게 immaculate 이거 좀 설명 길어지니까
immaculate 단어, 그 단어도 의미가 있기는 해. 근데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잡장은? 근데 이거 동요로 주어진 마지막 스테인리스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른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 주방용구 중에 스테인리스 있잖아. 스테인리스가 어떤 주방용구야? 뺀질뺀질하잖아, 그죠? 전혀 흠집 하나 없잖아, 스테인리스, 그죠? 스테인이 원래 흠집이야. 흠집 없는 스테인리스, 그죠? 이렇게 쓰는 표현이 돼. 자, 인모털의 단어 체크해야 되지 않니? 인모털. 자, 여기 좀 볼까? 아, 인모털의 단어는 뭐가 보여? 모트. 앞에서는 몇 번 했어. 모트가 뭐라고? 죽음, 죽음. 데스, 데스. 그제? 아, 임은 아니다. 모트. 모트가 죽음, 죽음. 데스. 그제? 맞지? 그래서 인모털의 단어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르예, 부르예, 그지? 야, 모트가 죽는 의미로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두 단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뭐 mortify 단어가 이게 뭐라고? 모트가 죽음이니까 mortify가 뭐라고? 아, 창피해 죽겠어요. 어, 이 단어 뭐 그 의미라 그랬잖아. 아니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해 죽겠죠. 그럼 스님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모욕감을 준 거지, 그지? 굴욕적인 얘기를 한 거지. 모욕감을 주다. 창피해 죽겠어요. 모트, 모트. 죽음, 죽음. 그죠? 아, 머트게이츠는 뭐라 그랬어? 아, 머트게이츠는 뭐다? 이거는 모트, 죽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 그랬잖아 얘들아. 옛날에는 돈을 빌릴 때, 요즘은 돈 빌릴 때 뭐 맡겨? 어, 뭐 땅이나 집이나 뭐 내지 이런 거 담보를 맡기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땅이나 집 같은 거 전부 다 국가 소유지 뭐, 그치? 개인 그 사유재산이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뭐 맡겨? 목숨을 맡겨, 목숨을. 그래서 머트게이츠에 따르는 저당권, 저당의 의미가 있어. 이게 좀 끔찍한 거지, 그죠? 그래서 돈 못 가보면 팔자라고 막 그러잖아, 그죠? 저당, 저당권. 그래서 어, 뭔가를 맡기는 거, 모트, 모트, 죽음, 죽. 죽음하면 이 세 단어가 포인트야. 이 모티파이 동사 참 이것도 중요한데, 그죠? 모욕감을 주다, 그죠?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단어가 모티파이야. 우리 모욕감을 주다 한번 더 땡겨볼까? 뭐 있었지 또? 어, 무릎에다 흙을 묻히는 거, humiliate, 그치? 흉이 흙의 의미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인간도 휴먼 쓴다 그랬잖아. 너 왜 졸아? 졸지 마. 또 뭐 있어? 어,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 거, upfront, 그치?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 front, 그치? 아, 그잖아. 그 다음에 얼굴을 깎아내리는 거니까 디페이스, 그지? 어떻게 내 얼굴을, 그지? 깎아내리는 얘기를 해요. 디페이스, 그지? 모욕감을 주다. 인설트, 그지? 어, 모욕감을 주다. 모티파이. 그 밑에 인묘의 단어는 금방 했잖아. 면제된, 그지? 면역. 인파셜의 단어는 금방 나오지 않겠니? 파트가 부분 아니야? 어, 부분을 보지 않는 거니까 공정한 거지 뭐, 그치? 됐나? 자, 1번 문제도 몇 번? 어, customs officials, custom의 단어 S 붙이면 세관이나 관세라 그랬잖아. 세관의 직원들이 Mexican border 국경선에 있는 try, 노력했습니다. prevent, 막자. 이 리스트의 단어가 뭐다? 불법, 뭐? unlawful. 3번의 offend는 즉시야, 즉시. 자, 2번은 뭐지? 2번, 3번 했잖아, 그치? 4번 체크하자. Youth cannot accept. 젊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death 죽음을. inevitable의 단어는 필수적인 거지.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젊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His mother, 젊은의 어머니는 nature, 자연입니다. 그는 믿습니다. 자신이 to be like her, 그녀처럼 가루하다고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뭐, immortal, 불후에, 불후에. 됐나? 4번의 transient가 뭐라? 일시적인. transient 단어는 일시적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immortal. 됐나?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디페이지 또 하자.